선물 받고 행쇼. 선행쇼 청취자의 도전. 야.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치킨 받으실 후보 10분을 미리 뽑아놨는데요. 네, 차대웅 씨가 대구 사는 24살 청년입니다. 야. 더운 밤에 치맥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요. 이한경양 믿습니다. 하신 차대웅님을 포함해서 김주원 씨, 송혜은님, 전혜성님, 이설이님, 2167님, 1088님, 7359님, 6242님, 9032님. 네, 총 10분인데요. 와, 무담이. 드시어야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살리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또 치맥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분들이 네. 치킨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야. 이제 모두 영경양에게 달려 있습니다. 야. 영경양이 정답을 맞춰야만 10분의 치킨은 물론이고 본인도 음료 세트 플러스 어묵 세트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만약 틀리면.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와. 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기말고사 족집게 퀴즈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영경 씨 위로 차원에서 세계사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야. 네, 어제의 실수를 오늘 반드시 만회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죠. 네. 네. 퀴즈는요, 우리 뽀미닛의 귀염둥이 막내. 귀엽죠. 수현 양이 내주겠습니다. 귀엽다고 해주세요. 네. 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문제 네. 나갑니다. 네, 세계사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기묘한 정보가 될지도 모를 세계사 관련 퀴즈 지금부터 나갑니다. 이것은 17,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예술 양식인데요. 불규칙하게 생긴 진주를 가리키는 말로 건축, 음악, 미술,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으로는 프랑스의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예술 양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개의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비잔틴 양식, 2번 로코코 양식, 3번 바로크 양식. 야. 3번 바로크 양식이요. 어, 어? 확실해요? 어? 네. 지금, 아,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신중해야 다시 돼요. 영경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네. 1번부터 다시 불러드릴까요? 1번 비잔틴 네. 양식, 2번 로코코 양식, 3번 바로크 양식. 바꿀 기회 드릴게요. 바꿀 기회. 3번 바로크 양식이요. 이야, 영경양 도전 3번! 심심타파 가족 10분께 치킨 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완전 떨려요. 야, 아, 잘한다. 하나도 안 떨렸어요. 영웅이에요, 지금. 네, 차대용님, 김주원님, 송혜연님, 전혜성님, 이설이님, 2167님, 1088님, 7359님, 6242님, 9032님. 야. 아니, 이거는 건축과 나온 손뿌잉 PD님도 몰랐던 답인데. 야, 짱이시네요. 아유, 대단합니다. 오늘 만회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맞으니까. 네. 세계사 공부하고 확실하네요. 자,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올게요. 네. 다이나믹 듀오의 뱀!